안녕하세요. 저는 스튜디오 3S의 정다운 매니저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물류 로봇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통합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.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컨설팅 회사입니다. 이 제품은 ACR이라는 제품이고요. 자율 케이스 핸들링 로봇이라고 합니다. 특징은 높은 층고 활용으로 재고 보관 밀도를 높이고 GTP 시스템과 결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상품을 피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로봇이라고 합니다. 다층 구조의 선반에 있는 제품을 유연하게 핸들링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제품을 처리할 수 있어 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적합한 맞춤형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니즈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제품은 쉘프 리프터라는 제품이고요. 스마트 물류에 최적화된 높은 공간 효율을 자랑하는 로봇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의 키바라는 로봇과 유사한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선반의 아래로 진입한 후에 수직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선반을 해당 위치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요. 아래에서 360도 회전이 자유로워 이동 방향의 제약이 없고 다른 쉘프를 피해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관 중인 쉘프 사이의 간격과 이동에 필요한 통로 폭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보관 효율에도 용이합니다. 이 제품은 소터라는 제품이고요. 피킹이 완료된 제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반을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. 분류 작업에 최적화된 로봇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의 유형은 기존 분류 시스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많은 제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 순련도에 따라 생산성 차이를 좀 제거함으로써 작업의 계획 및 생산성 관리까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AMR이라는 제품이고요. 말 그대로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B2B 그리고 B2C에 최적화된 로봇으로 인간과 로봇의 그런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솔루션 로봇이고요. 부드러운 움직임과 빠른 속도, 전환이 장점입니다. 스스로 경로를 계획하며 장애물을 탐색하고 피할 수 있어 안전한 운반이 가능하고 복잡한 구성, 코딩, 그리고 설정 없이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여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작업의 흐름에 맞는 어태치먼트를 맞춤 제작할 수 있어 유연성까지 겸비한 제품입니다.